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. 렌시램은 몇 등급이에요? 솔직히 등급이 안 나오죠. 등급이 안 나오죠. 왜? 왜냐면 남자의 연봉이 중요한 것만큼 여자의 나이가 중요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야, 그럼 백현주는 어설픈. 그러니까 저렇게 등급이 안 나오는 걸 내가 보완해서 등급을 내줄 수 있다니까. 뭔데?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. 그래서 저 할 얘기 있어요. 예. 어쨌든 간에 이 등급과 분석상으로는 네. 지금 어쨌든 제 네. 30대 중반 나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네.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프로포즈를 결혼하자고 했지만 제가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. 이런 말씀이 정답인 게 그 결혼 정보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곳이에요. 제 이력서와 이력서의 만남이에요.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. 이 사람은 결혼 정보에서 안 오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직장이 뚜렷하지 않은 걸로 분류가 돼버리는 거고 장사의 단점이 되는 거고 거꾸로 내가 낮은 연봉을 받아도 뭐 좋은 은행에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해요. 그것도 얼굴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연식에 비해서 동안이다 이러면 오면 안 돼. 어차피 민증으로 나가거든요. 그럼 내 나이가 서른인데 보이는 나이는 40이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요. 어차피 연식으로 나가니까. 그러니까 즉 다른 거예요. 여기서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저쪽 좌절. 그럼 렌시랭 연구원은 등급이 없고 우리 백현주. 아유 원한감하죠. 네, 두 분 다 일단은 되시기 때문에. 아니 몇 살까지인 거예요? 뭐가 돼요? 32살은 신데렐라 12시입니다. 32살이 지나가면 마차가 호박이 되죠. 마차가 호박이 되죠. 마차가 호박이 되죠. 아, 무슨 말씀. 그 때문에 빨리 나가서 하는 얘기죠. 아, 예. 우리가 화를 내리려고 정부에서 눈으로 보고. 찾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. 34부터 34은 안 만나려고 그러고 저기에 등록하는 남자들은 30 넘어가는 32 넘어가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42, 43도 안 찾습니다. 남자는 자기 나이가 30. 하지만 분명히 그 나이가 넘어도 만날 수 있는 결혼 정보에서는 있는 거죠. 있을 거예요. 저희는 아니지만. 렌시링이나 전화 등급 자체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 받았던 사람도 연하남이 있었죠. 있었고 네. 시간도 있지. 그 연하남은 결혼하고 전부 업체에 등록을 안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아, 참 사람들이 마음을 못 알아서 오늘 최창호 저 연구원하고 낸실행은 이제 안 되겠어. 서로 자기들 결국에 피해야 돼. 자기 지금도 8살 연하가 따라다닌다 그러고 저긴 뻑하면 직장이냐고. 충분히 여기 현실이 몇 살을 원해요? 저는 그 없어요. 리밋이 없어요. 그러면 50도 돼요? 다 상관없어요. 50이건 저희 53세 교수님 계신데 이게 조금 잘 안 돼요. 50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죠. 55도 나이는 상관없어요. 그치. 지금 그 낸실행은 결혼정보업체 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라도 받고 싶다. 근데 같은 조건이었다. 근데 여기 권양 연구원님이 53세 교수님이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. 야, 이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. 좋은 얘기 하셨어요. 이게 바로 있잖아요. 차별하거든요. 아니, 권양 대표님이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이제 데이터가 한계가 있고. 자, 여기서 오늘 얘기하면 안 돼.